오늘은 QR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 QR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바코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바로 구성된 코드라는 거죠? 그 여러분 그 맨날 그술 드시러 가시는 그 바가 아니야. 바로 구성된 코드가 이제 바코드라는 거죠, 그죠? 이 막대기로 만든 코드를 바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바코드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바코드에서 보통 이 하얀색 막대기 보이시죠? 하얀색 막대기는 보통은 빵을 의미하고요. 이 검정색 막대기는 1을 의미해요. 바이너리, 이진수인 거죠. 만약에 이런 바가 하나 있어요. 이 넓이가 예를 들어 0.5mm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두 개가 겹쳐져 있다면은 얘는 1mm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1이에요. 이런 게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하면은 얘는 111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딱 찍으면은 이진법 데이터가 인식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얘는 새우깡이네, 아 얘는 고래밥이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읽을 때는 되게 신기하게 스캔을 이런 코드를 스캐닝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빛의 반사량으로 데이터를 판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고, 이 하얀색을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바코드 리더기로 이걸 딱 스캔을 하면은 이 바코드 스캐너에 들어오는 이 빛의 양을 가지고 이 얼마나 반사되냐라는 걸 가지고 이진수를 얻은 다음에 해독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와 이제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바코드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바코드에 이제 아무런 숫자나 막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바코드가 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 국제 표준 한 몇 자리 넣고, 그 다음에 뭐 국가 번호도 이렇게 몇 개 넣고, 제조업체 번호도 이렇게 넣고, 막상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자릿수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바코드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자리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바코드 늘리면은 스캔으로 막 이렇게 뒤로까지 가서 막 찍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QR코드예요. 컴퓨터 공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1차원 배열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냥 1차원 배열이었던 바코드를 이 길이를 넓게 하기 위해서 그냥 2차원 배열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런 2차원 배열로 된 QR코드가 나와요. 1960년대에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런 QR코드를 만들었어요. 야 근데 보니까 이 뭔가 멋있긴 해요. 뭔가 그럴듯하긴 해요. 그죠? 뭔가 마인크래프트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야 이거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나?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느 방향에서 찍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만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동서남북을 표시를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광고지, 잡지, 박스 등의 뭐 인쇄된 그림이나 문자를 전부 흑백으로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비율을 봅니다. 셀 수도 없는 인쇄물을 밤낮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찾은 가장 적게 사용되는 비율이 1대 1대 3대 1대 1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잡지나 인쇄물을 봤을 때 11311이라는 패턴이 가장 적게 사용되더라. 아 그러면은 11311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을 표시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찾아낸 1대 1대 땡땡땡 3대 1대 1이에요 검, 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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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검. 이게 11311이라는 거죠. 이런 박스를 이렇게 세 개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에 이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이 11311 네모나미를 넣은 거죠. 그래서 구글에 QR코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QR코드에 이 네모나미 이 세 개 보이시죠? 이 네모나미 세 개 이걸로 이제 동서남북을 빠른 해독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것 말고도 아 QR코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QR코드는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QR코드의 구조를 분석을 한 사진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포지셔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빨간색 네모나미,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 많은 것 중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보라색 네모나미 보이시죠? 이 조그만 보라색 네모나미 보이시죠? 정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빠른 QR코드 인식에 도움이 되는 정렬 도우미, 이 네모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 네모나미 세 개에 한 줄은 다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여기 스페이싱이라고 보이시죠? 아, 이 네모나미에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네모나미에 한 칸 정도는 비워놓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초록색인데 그거를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 마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이밍 마크가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 스페이싱 다음에 검흰 반복되는 패턴 보이시나요? 검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 마크라는 거는 그냥 이 네모나미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냥 똑같은 패턴 검흰 패턴으로 연결하는 줄이 이제 타이밍 마크라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QR코드의 길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QR코드가 이제 작은 QR코드부터 큰 QR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세보면은 아 얘는 이 사이즈의 QR코드구나. 이 검인의 숫자만 보면은 이 QR코드가 얼마나 큰 QR코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용도인 것 같긴 해요. 타이밍 마크에 대해 저희가 배웠죠? 그러면 구글에서 일반 QR코드를 봅시다. 아무런 QR코드나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타이밍 패턴을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여기 스페이싱이고 검흰 보이시죠? 슬슬 보이시죠? 이게 이제 타이밍 패턴이에요. 검흰 이제 만약 이게 하얀색이 9고 검정색이 독이라면 이제 구독 이제 QR코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버전 인포메이션을 한번 보죠. QR코드에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얘를 버전 인포메이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버전이요? 버전? 버전 중요할까요? 아니 1.0 버전, 2.0 버전 이게 뭐 중요한가요? 하실 텐데 이 QR코드에서 버전이란 QR코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전 정보가 나오는데 버전 1이 제일 작은 버전이겠죠? 버전 1이 21-21 제일 큰 버전은 버전 40까지 있어요. 버전 40은 177 곱하기 177이에요. 엄청 큰 QR코드죠? 버전 40은 숫자 0 숫자 7000자리까지 데이터 보관 가능, 0 숫자는 4300자리까지 뭐 보관이 가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 버전 40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버전 40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버전 40입니다. 엄청 크죠? 177 곱하기 177 이 주르륵 이게 다 보이시... 아 근데 눈 아프네. 빨리 꺼야겠다 이거. 아무튼 이게 버전 40의 QR코드인데 엄청 크죠? 그래서 이 파란색 네모나미에 버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란색 라인을 봅시다. 이 노란색 라인이 코드에 여기 이렇게 노란색 라인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거는 포맷 인포메이션, 이 QR코드에 기타 속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헤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포맷에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냐? 대표적으로는 오류 복원 레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오류 복원 레벨? 그게 뭐죠? 하실 텐데 여러분 이런 QR코드 보셨나요? 이 QR코드 가운데 뭐 그림이 있거나 글자가 있는 QR코드 여러분 보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QR코드 가운데 그림이 있는 이런 QR코드 보셨나요? 이런? 뭐 QR코드 가운데 엄청 멋있는 그림이 있는 QR코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정 퍼센트의 데이터가 소실이 되어도 여전히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 QR코드의 일정 부분이 소실이 돼도 여전히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오류 복원 레벨에 따라 얼만큼 소실돼도 복원이 되는지 다른 거예요. QR코드는 4개의 오류 복원 레벨이 있습니다. QR코드는 4개의 오류 복원 레벨이 있어요. L레벨, M레벨, Q레벨, H레벨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자의 환경에 맞추어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대요. 이 레벨을 올리면은 H레벨까지 가면은 30%까지 소실이 돼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뭐 더러워지기 쉬운 환경 있잖아요. 공장에 QR코드 넣으면은 뭐 며칠 만에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공장에서는 H레벨을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냐면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소실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는 레벨 L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는 레벨 M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M레벨을 쓴다고 하는데 아니 권희님 그러면 다 H레벨을 쓰지 누가 L레벨을 씁니까? 하실 텐데 오류 복원 기능을 넣었으면은 그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것이 안 좋아지겠죠?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 최고 좋은 게 없습니다. 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건데 아까 살펴봤던 버전별 버전 1, 버전 2 버전별로 얼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버전 11을 한번 살펴볼게요. 셀 수는 61 곱하기 61이래요. 여기 이제 오류 복원 레벨이 있어요. 가장 낮은 레벨부터 30%까지 소실이 돼도 복원할 수 있는 H레벨까지. 이 보시면은 11버전에서 오류 복원 레벨이 L일 때 숫자를 770개까지 복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H레벨 30%가 잊어버려도 복원이 가능한 H레벨은 숫자를 뭐 L레벨의 반도 못 담는 거죠. 오류를 복원할 수 있는 대신에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환경에 따라 용도에 따라 뭐 공장 같은 뭐 자주 더러워지는 곳이면은 H레벨을 쓰면 좋겠고요. 그래서 QR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봤죠. 이제 어떤 QR코드를 봐도 아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는 이거는 동서남북을 알기 위한 네모남이고 여기에는 이제 타이밍 패턴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 포맷, 여기는 버전을 알려준다. 이 네모는 얼라인먼트, 이 정렬을 위한 네모남인 거다. 이제 어떤 QR코드를 봐도 사람들한테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QR코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QR코드에 대한 뭐 특허권이나 그런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QR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QR코드가 2000년대 초반쯤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 QR코드를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이 퍼질 거라 생각은 했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자취를 쓱 감췄죠. 왜냐면은 이게 바코드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건 맞아요. 혁신적이야.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왠지 이 QR코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QR코드가 보통 뭐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광고판에 붙어 있죠. 근데 이거 QR 찍고 들어가 봐요. 뭐가 나오겠어요? 광고가 나오겠죠. 이 광고 보려고 누가 QR코드를 스캔을 합니까? 그래서 QR코드가 있어도 딱히 뭐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았죠. 근데 요새 들어가지고 이제 모바일 페이 시장도 커지고 스마트폰도 많이 좋아졌고 해가지고 다시금 이 QR코드의 이제 편리함이 강조가 되면서 이 QR코드라는 게 이제 스물스물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 중국만 하더라도 이 QR코드로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죠. 이 중국도 이제 이 페이먼트 페이 시스템이 퍼지면서 뭐 5초면은 이 QR코드로 결제가 끝나버리니까요. 이 중국 내에서 QR코드가 얼마나 퍼져 있냐면은 이 심지어는 이 중국에서 이 길거리에서 동냥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계좌에 QR코드를 생성해가지고 이걸로 뭐 이체를 받거나 한대요. 이 사람들한테 적선을 하고 싶으면은 이 QR코드로 스캔을 하면은 돈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QR코드가 중국에서는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아니 건희님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 하실 텐데 이 QR코드를 여러분만의 목적에 따라 이 QR코드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은 곳에서 QR코드의 생성을 지원합니다. 근데 한번 네이버로 가서 QR코드를 만들어보죠. 여기 이제 qr.naver.com인데 여기서 이제 나만의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QR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코드 제목 건이 QR코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나 중앙에 이거 뭐야? 야 QR코드 주변에 이렇게 꾸밀 수도 있네요? 야 멋있네. 야물방울 이걸 한번 해보죠. 근데 가운데 그림을 좀 넣고 싶은데 저는 어 중앙 로고 이미지 첨부 있네요. 여기다가 대충 아무런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글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이 글자를 이 QR코드 가운데 넣고 싶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넣고 뭐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죠. 링크는 5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링크 제목 알고리즘 투게더 해놓고 뭐 알고투게더.com으로 한번 사람들이 제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제 유튜브 채널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알고리즘 투게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 링크로 바로 이동? 이거 좋은데요? 링크로 바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이 QR코드를 누가 찍으면은 이미지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지도에서 어떤 데를 핀을 꼽아가지고 그 지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연락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연락처를 저장한 QR코드를 담아가지고 딱 보여준 다음에 이 QR코드로 번호를 주면은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최신 기술을 이용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번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바로 링크로 이동하고 싶어요. 링크는 알고 투게더 여기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작성 완료. 어, QR코드가 완성됐대요. 코드 저장. 여러분, 제가 방금 QR코드를 만들었어요. 저장. 이야, 여러분들. 제가 방금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나쁜 사이트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만든, 응? 그럼 한번 분석해보죠. 한번 저희가 알아봤듯이 분석해보죠. 여기 네모남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네모나미가 여기 있고 여기 타이밍 벨트 구독 이 타이밍 패턴도 있고요. 이 가운데 예쁘게 알고리즘 특이로 들어왔고 여기 얼라인먼트용도 있고 여기에 이제 버저닝 정보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 포맷 정보가 저장이 되죠. 한번 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로 바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QR코드 스캐너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QR코드
사이트. 와, 바로 인식, 엄청 빨리 인식되는데요? 이거 뭐 한 1초만 인식하던데요? 들어볼게요. 이야, 알고 투게더. 바로 제 유튜브로 와지네요. 그러면 QR코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QR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길 가다가 QR코드를 보시면은 이 친구들한테 마, 너 저게 뭔지 아나? 응?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 QR코드에 관련된 지식을 이렇게 뽐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이었습니다. 카트! 자연스러웠죠?